두 대 왔어요. 두 대. 입집에서 두 대가 오나? 어, 입집에서 두 대가 왔어요. 낚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시아 프로TV GF입니다. 오늘은 멀리 지인분의 소개로 한 4시간가량 이동을 해서 지금 모 서류지에 와 있어요.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인분의 소개로 이렇게 와 있고요. 지금 이제 현재 낚싯대는 좀 편성을 해놨어요. 좀 피곤하네요. 먼 길을 왔더니 좀 피곤한데 얼마나 붉은 장어의 씨알이 나올지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. 한번 열심히 내일 아침까지 손 쉬기 전까지 한번 이렇게 낚시를 해서 얼마나 큰 장어의 조항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미끼를 껴서 오늘 미끼는 좀 미꾸라지 참봉어, 현지에서 채집되는 참봉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. 그리고 갯지렁이도 가져와 봤어요. 갯지렁이까지 해서 청지렁이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온 게 좀 실수가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비가 오고 나서 어저께 이쪽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왔대요. 많이 와서 지금 물색이 좀 상당히 좀 탁해져 있어요. 청지렁이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아쉽네요. 청지렁이를 안 가져온 게. 이게 밖에 나오면 요즘 그 목이나 바닷가 근처 가면 그 깔따구라 하죠. 그게 많아서 이 모기향하고 모기 기피제 벌레 그 퇴치용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. 이게 아주 강력한 놈을 가져왔습니다. 강력한 놈이래야 다 도망가지. 아, 긴장된 순간입니다. 자, 일단은 준비는 완벽하게 됐습니다.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현재 시각이 6시 57분이고 지금 낚싯대 편성은 완전히 끝났어요. 미끼까지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. 오후 2시에 서산을 출발해서 여기 4시간 정도 걸려서 한 6시쯤에 도착을 했어요. 6시쯤 도착해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6시 한 7시 가까이부터 낚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입질이 없어요. 지금 한 8시 20분 됐습니다.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민가의 불빛 때문에 불빛이 밝아서 그런지 아직 현재까지는 입질이 없어요. 과연 민물장어 마수거리가 과연 얼마나 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.
먹었어요, 이제. 먹었네. 줄이 늘어졌네. 왔었는데, 채소해야 되나 봐요. 아, 다시 던져야겠어요. 미끄러지 까먹었을 것 같아요. 이끼리 두 배가 왔었는데. 이건 죽겠다, 피나가. 놔주지 못하겠네. 피가 안 나야. 타는데. 이 수도권 기수 지역에 왔는데 장어가 나와요. 아침 낚시에 좀 나오는데 좀 자라서 방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좀 자네요. 자라서 방생하겠습니다. 바로. 그래도 나오네요. 좀 장어 얼굴은 보고 간에 좀 확인을 했습니다. 아주 크진 않은데 한번 방생하겠습니다.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. 다른 곳을 갔다가 다른 곳에 지금 태산고요. 뭐 지렁이도 뭐 늦게 깨야지 뭐 제대로 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빨리 해서 빨리 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. 아, 또 언제 나갑니까? 한참 걸어 왔는데 나갈 일이 걱정이네. 나갈 일이 걱정이에요. 나갈 일이.